안녕하세요. 강소연TV의 강소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서 야외 촬영을 처음으로 나왔어요. 운동하는 거 말고.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어떤 몸을 선호할까? 지나가는 분들 제가 붙잡고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여자는 여자의 어떤 몸을, 여자의 어떤 몸을, 남자의 어떤 몸을 선호할까? 어떤 스타일의 몸 좋아하는지. 오, 왜요? 동동하고 네. 그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저 베트남. 베트남이에요? 그러면은 베트남에 이런 몸 많아요? 아니, 베트남이요. 이런 몸이나? 이런 몸이나? 아, 그래요? 네.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인기 있는 몸 아마 이렇게 처럼. 근육질 남자 좋아하나 봐요. 어떤 부위 제일 좋아요? 네? Body parts. Body parts. Yeah. This one? Like, F?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어떤 몸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가장 끝에는 아닌 네. 것 같고. 네. 이 정도? 이 정도? 욕심인가요? 이건 너무 허리가 좀 얇은 것 같고요. 이거는 너무 저랑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근데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번쩍번쩍 안아주고 이러면 좋지 않아요? 안 안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은 어떠세요? 슬리피인가? 뭔가 제가 구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구원. 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좀 너무 크면은 싫은 부위. 부위 남자들 운동 많이 해서 나 운동하고 왔어 오늘. 그런데 가슴이. 가슴. 네, 가슴이 좀 여자처럼 나와 있는 네. 가슴이죠. 그쵸,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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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B 라인 좋아요. 비 좋아해요? 네. 이거 보고 비 몸인 줄 아셨구나. 네. 와, 대박. Which one do you prefer? This one. 네, 네, 네. Why? My boyfriend. 한국 남자 사귀었어요? What? 한국 남자 없어요. 없어요. 안 사귀어. No good. 두말. 한국. 한국 남자는 만나보고 싶어요? 네. 이 와. 네. 이런 몸은 어때요? 오케이. 아니요. 똥똥해요? Don't care. It's a people. It's nice. It's a good people. 네, 성격 좋은 괜찮대요. 네. 하지만 우리는 몸만 보는 거니까. Focus this body. Just bo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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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first the face. Only body. And then. That's too much. That's too much. No. No. 이런 남자 인기 많아요? Where are you from? France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 그러면은 다 약간 이탈리아 남자 키도 크고 몸도 크지 않아요? 네, 저희도 이탈리안 is too much. Too much? 네. 그러면은 네. 프랑스 남자 좀 말랐죠? No? Sometimes. 여기 있어요? 하지만 네. 여기 있어요. 아. 네. No. Si, si, no. Yeah, les deux, bien sûr que si. Yeah. No? Of course, elle est deux. Tu connais qui? Il y a des deux en France, il y a pas que des Français chelous. They're all fighting in France. 감사합니다. 이거는 강소연 TV예요. 강소연 TV.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여자는 남자의 어떤 몸을 선호할까? 둘 하나만 딱 하나만 하라면 이거. 이거 왜요? 어디가 어떻게 좋아요? 이 분신이 멋있고 네. 분신 운동 많이 한 몸이 네. 아닌데 마르지도 않고 그럼 어떤 부위가 제일 어깨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어떤 몸을 선호할까 남자친구가 어떤 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요 일단 이거는 너무 말랐고요 네. 너무 하얗고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어떤 부위를 제일 남자친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육을? 가슴이랑 복근? 배가 너무 출렁이면서 반감돼요, 매력이. 전 인터뷰는 거의 어깨를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남자친구 어깨를 말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배가 요즘에 좀 나오기 시작하셨나 봐요. 약간씩 그래서 네. 어깨는 괜찮은데 네. 배랑 영문편지 하셔야겠네. 잠깐만,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알 텐데? 어떡해.
아니 제 채널이 아직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is the most attractive body parts? These pictures. 이거. 이거? 네. Why? Maybe model usually have this body. 어허. Uh-huh. 이거는 너무 too skinny. Too skinny. Too skinny. Too muscle. Too much. Too muscle much. Yeah, too much. And too big and no, it's too big. Also. This is a normal one. I did normally. I don't know. The most attractive butt part. In here. In here. Yes, because I can sleep in there. Yes. Do you have a boyfriend? Yes. Yeah. Korean? 네. 우와. 아, 한국 사람이구나. 네. 항상 이렇게 몸 좋아요? 한국 남자친구? 네.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m from Russia. Russia. Oh, so pretty. 어떤 몸 좋아해요? I wanna be your boyfriend. I like this one. This one? Yeah. Why? Why? It's not too much muscle mm-hmm. and his body so. Fitness body sword. Yeah. How about this muscle? No, nope. It's too much. But you know this one is a Russian style. Russian style? Yes. Really? Oh, how about this one? It's not my style. Thanks so much. 왜 그래? 민구스럽게. 한번 골라보시죠. 아이고, 세 번째. 세 번째. 이모, 이모. 이모는요? 이모, 이모는 이 중에. 4번? 3번, 4번? 왜 좋아요, 이 몸이? 그냥 건강미가 넘쳐오니까 좋은 거지. 아, 진짜요? 그럼, 남자답고 근육이 아주 그냥 살아있잖아.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렇게 근육이 많을수록 정력이 약하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강하면 다 정력은 다 좋게 돼 있어. 겪어보셨나요? 왜 안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안 겪고 살아. 그러면 어깨랑 가슴이랑 복근 이런 부위가 있잖아요. 어떤 부위가 제일 튼튼해야 되나요, 남자는? 남자는 하체가 실해야지. 허벅지 마요? 감사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 네. 남자는 남자 어떤 스타일의 몸을 원하시나? 네. 빨리. 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네. 왜요? 저 계속 하셔야 되나요? 네네. 스톱부터 네. 해주세요. 네. 왜 이렇게 됐으면 좋겠냐고? 보기도 좋고. 네. 운동 꾸준히 하세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워너비, 워너비.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더 큰 건 좀 부담스럽네요. 좀 그래요. 옷도 입어야 되고. 그렇죠. 별로 여자가 안 좋아하지 않나요? 아, 여자가? 지금 동치가 있으셔서 이 몸 가능하신데?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덜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여자는 남자의 어떤 몸을 선호할까? 얘나 얘. 오! 둘 중에. 네. 그 둘 중에 딱 하나만! 하나요? 네. 이런 몸. 왜요? 지금 남자친구가 이런 몸이에요. 우와! 몸짱! 옛날에는 이렇게 좀 더 네. 마른 게 좋았는데 네. 요새는 좀 나이 드니까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안 겪고 살아? 어떤 부위를 더 선호해요? 저는 어깨 넓은 게 좋아요. 어깨 넓은 네. 그러면 어떤 부위 막 키워보면 싫다? 가슴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 그죠? 약간 남자들 운동 많이 하면은 가슴이 여자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네, 별로 안 좋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밖에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몸이 달랐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세 표가 제일 많았어요. 가슴 근육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뭐 세상에 좋은 몸, 나쁜 몸, 뭐. 그런 것보다는 선호하는 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혹시 시간 어떠세요? 갇혀 있어요 지금. 피할 수 없다.